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놓여있는 꽃들이 있는데 뭐 제라늄하고 사랑초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고 오늘은 여기에 그냥 앞에 있는 거 좀 새로운 꽃 새롭게 들어온 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햇빛이 조금 전에 책 많이 나섰는데 조금 햇빛이 없으니까 꽃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사랑초 한번 보세요. 너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가장 오늘이 꽃게가 많은 것 같아요. 꽃이 많이 핀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저 꽃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제일 많이 폈습니다. 주황색 꽃. 이렇게 보기 흔한 색깔은 아닌데, 와, 오늘, 어쩌면 오늘 이렇게 제일 많이 꽃대를 물었을까요? 이때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여기 앞에 것도 마찬가지. 피고 있는 중이고 돌돌돌 말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거는 몇 번 보셨어. 제가 이렇게 오늘 친구들고 그리고 간에 또 얘는 진짜 제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꽃이 많이 폈을 때 보여드리려면 금방 해가 지면 또 이렇게 쏙 꽃들을 다 물어버려서 오늘 이렇게 꽃송이는 많이 머금고 있는데 많이 필 것 같는데 또 날이 약간 다시 흐려지더니 다시 또 이렇게 멈추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도 너무너무 이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꽃들 제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꽃은 제가 다시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다시 온 거 맞기는 맞는데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제가 겨울에 사실 냉해를 입어서 하초를 늦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 했더니 크리스마스를 처음해서 남편이 몇 개 사들고 왔네요. 제 취향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도 꽃들은 다 이쁘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꽃을 보면 겨울에만 피는 꽃입니다. 서양란의 일종이죠. 서양란의 일종인데 아주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한겨울 내내 피어있어요. 한겨울 내내 심바디움 이름은 심비디움입니다. 심비디움인데 일종의 서양란인데 굉장히 꽃이 겨울 내내 피어 있고 봄쯤 돼서 이제 꽃이 살치면은 이렇게 꽃을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너무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저음으로 해서 왔으니까 조금 대기는 조금 며칠 되기는 했는데 너무 올 때부터 꽃이 좀 많이 피어 있어서 우선 이거 꽃을 다 보고 내년 봄에나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심비디움이라는 꽃, 서양란입니다. 오래가고 겨울에만 피는 꽃. 그 다음에 또 이 꽃 보세요. 뭐 겨울의 대명사죠. 겨울꽃의 대명사. 시클라멘 꽃대를 이렇게 머물고 있네요. 사실 저는 시클라멘 꽃은 처음 키워봅니다. 근데 시클라멘이 키우기도 좋고 겨울꽃이라 해서 제가 키우는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붉은색 계통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시클라멘을 산 다음에 흰색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빨간 쨍한 빨간색을 이렇게 사왔네요. 그래도 빨간색이라도 이렇게 사온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잘 키워야 되겠죠. 시클라멘입니다. 겨울꽃.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꽃 보세요. 이거는 꽃기린이죠. 사계절 내내 꽃피는 꽃이죠. 이 꽃기린은 이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있는데 이 꽃기린은 사실은 붉은색과 흰색은 저희 집에도 있고 제가 또 키워봤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핑크색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핑크색이 연하게 되다가 붉게 변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 꽃기린이 꽃 색깔이 네 종류더라고요. 흰색, 아이보리색, 핑크색, 붉은색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침 이거는 제가 저희 집 없는 꽃을 없는 색깔을 사와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꽃기린은 그야말로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굉장히 효자식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외목대로 키우기도 좋고 그냥 풍성하게 키우기도 좋고 추위에도 강하고 예,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꽃기린 지금 너무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외목대를 만들든지 또는 조금 그 포기 나누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아이보리 색깔 예, 이건 굉장히 조금 핑크색에 비해서 이 꽃 자체가 굉장히 좀 꽃 자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꽃 자체가 예, 아이보리지만 가에는 아주 연하게 테두리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작은 포트분에 심겨 있어 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한 겁니다.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 네, 그 다음 이것 보세요. 네, 이것도 지금 난의 일종입니다. 난의 일종인데 이 꽃은 역시 이것도 겨울꽃인데 이 꽃도 그 서양난과 동양난이 교섭을 해서 그렇게 된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 동양난의 매력과 서양난의 홀에 피어있는 꽃이 오래 피어있는 잎은 동양난을 좀 닮았죠. 예, 그런 그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난은 그 향기는 없죠. 근데 이 꽃은 굉장히 은은하게 향기가 납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번 보세요. 꽃 색깔도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은은하게 이쁩니다. 이 꽃 이름은 스프링 파루라고 난 예, 겨울에 많이 피는데 이것도 굉장히 꽃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아주 그 요즘 겨울철 꽃 보기 힘든 계절에 실내 두고 한참 동안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붐이라는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이거는 제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약간 냉이를 입은 듯한 그런데 이것도 6,000원을 주고 함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앙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예, 앙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김기아난 이것도 제가 지금 색깔이 한쪽이 이렇게 희게 조금 변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너무 추위를 타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안으로 드렸습니다. 예, 드렸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본 것이고 우선 마지막으로 볼사이스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죠. 네, 카렌도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는 호라이스니스타. 너무 지금 볼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예쁘죠? 네, 볼이 크고 있고, 얘는 아직 화이트링. 아직까지도 저대로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과 또 이렇게 실내에서 제 화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2월 아름답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